요즘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떤 게 후회할 확률이 높냐? 하는 게 후회할 확률이 더 높아요.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둥지언니입니다. 젠틀정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결혼 주제예요. 과연 결혼을 안 하면 후회할까? 예전에는 결혼은 해도 후회,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을 옛날 어르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TV에서도 자주 나오고.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진짜 결혼을 안 하면 과연 후회할까?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치.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옛날이랑 진짜 완전 시대가 달라졌잖아. 너무 달라졌지. 불과 10년 전이랑 비교해도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.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? 결혼 안 하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? 아, 나 옛날에도 사실 뭐 결혼 안 해도 뭐 그만 비혼주의였으니까 옛날에는. 근데 지금도 생각은 똑같아요. 결혼 안 똑같아. 해도 후회는 안 하겠다. 맞아. 나도 똑같거든. 나도 혼자 살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결혼을 했잖아요?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후회할 일인가?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. 요즘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떤 게 후회할 확률이 높냐? 하는 게 후회할 확률이 더 높아요.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. 우리가 지금 뭐 비혼주의, 독신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사상 때문에 안 하는 게 가장 크고, 비혼주의나 독신주의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100개를 갖고 있어. 이게 다 충족이 돼야지나 결혼을 할까 말까야. 근데 결혼은 해도 후회, 안 해도 후회. 결혼 안 하면 후회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후회할 수 있어. 후회할 가능성이 크지. 결혼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가짐이면 충분히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. 근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전혀 후회할 것 같지 않은데? 라는 마음가짐의 사람이면 진짜 후회를 안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.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치. 누구나 다 알고 있지.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본인 능력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니, 즐거움도 기다리고 있고, 결혼해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고, 안 해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고, 다 즐거움이 각자 있어요. 근데 내가 혼자 사는 게 충분히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라면,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럼. 물론 결혼을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좀 그렇지만, 그러겠지.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는 게더 신빙성이 있긴 있어. 그죠? 그런가?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런 건 정신승리죠. 그치, 그치. 그렇게 볼수 있겠네.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게더 신빙성이 있을 저수 있는데? 신빙성이 있죠. 우리는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난 누구한테 결혼하세요, 결혼하세요, 이런 얘기 안 해. 저도 안 해요.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, 너네도 결혼해. 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. 지금도 할 생각 없어.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야. 그리고 이렇게 본인만의 확고한 꼭 즐겨야 하는 취미가 있다던가, 아니면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던가, 뭐 아니면 뭐 꽂혀 있는 게 하나씩 막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게더 재밌어. 아니면 그런 취미 비슷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딱 생겼다. 그러면 진짜 금상첨화인데, 그렇지 않으면 혼자 그냥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버는 돈으로 내 취미에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이 엄청 많이 변한 것처럼 10년 후,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 번쯤 상상을 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거든, 내 생각에는. 지금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, 저출산도 마찬가지고, 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또 베이비 붐 세대가 올 수도 있어. 그건 알수 없는 거지만, 어쨌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1인 가구들이 할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것 그럼요. 같고, 지금도 많은데 뭐. 지금도 많은데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. 그리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외롭지 않게 살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뭔가 좀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취미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의 경계가 좀 있었는데,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. 요즘은 다 똑같아. 뭐 예를 들면, 뭐 옛날에는 골프하면 돈좀 있는 사람들이 치는 그런 스포츠. 요즘은 골프 뭐다 치잖아요. 그치. 물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도 있지만, 그런 경계가 좀 희미해졌죠. 그치.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, 물론 돈은 벌고 있어야겠죠. 돈을 벌고 있다면 여유롭게 취미생활 즐기고, 뭐 여행을 가고 싶어. 여행 가면 되는 거고. 그리고 나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, 내가 갑자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, 내가 갑자기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도전하고 싶어.
그러면은 좀 더 결정하기가 쉽죠. 그치.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태다. 나만 책임지면 된다.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내가 도전해볼 수 있고 모험도 해볼 수 있고 맞아요.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지. 근데 가족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이래봐요. 그러면 쉽게 선택할 수 없잖아. 그런 것들을 하죠. 내 생각만 할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나를 위해 되게 좋을 것 같아. 나는 한 번씩 여행 유튜버들 영상들 보잖아요. 그 영상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안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. 나 혼자 잘 갔다. 나 집 보고 있을게. 근데 저희가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과 거의 준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가질 수 있어요. 뭐 그쵸.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쪽에 속하고 딱히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. 근데 결혼까지 만약에 안 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. 그치 그치. 자유로운 생활 그러면은 뭔가 되게 철없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 자유로운 게 좋아요. 아 그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. 무조건 좋아. 왜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가냐. 자유를 뺏는 거야.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서 기본적인 욕구인데. 내가 지금 너무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나? 뭔가 좀 불안해하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.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. 난 완전 찬성. 진짜.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고 동거하는 거. 난 그것도 완전 찬성. 어떤 만화에 그런 게 있어요. 외국에 보면 뭔가 풍자한 만화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보면 어떤 여자가 결혼 안 하고 계속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누군가가 야 너 결혼 안 하면 큰일 난다. 나중에 너 외롭다. 너 나중에 자식 없으면 외롭다. 막 계속 옆에서 막 훈수를 둬. 근데 그 여자가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아니 나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해. 나중에 늙었어. 늙었는데 할머니가 돼서도 누가 계속 참견을 하는 거야. 근데 할머니가 돼서도 헤드폰 쓰고 게임하면서 난 재밌어. 난 재밌어. 헤드킬. 멀티키 막 이러면서 그런 만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결혼 안 하면은 정말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변했다. 진짜 우리 세대 정도만 돼도 나중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엄청 많을 것 같아. 정말 옛날 이제 어르신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요즘 새로 나온 시스템이나 뭐 새로 나온 뭐 즐길 거리 뭐 이런 거를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. 그치 다르지. 지금 뭐 디지털 노마드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면 돈을 벌고 사는 세상이 됐어. 근데 뭘 못하겠어. 맞아요. 너무너무 할 게 많아.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외로움을 느낄 틈이 있을까?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보다는 안 하고 싶다면 난 안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. 안 하면 물론 후회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즐길 거리가 많다. 그러면은 후회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. 그리고 후회 좀 하면 어때? 그럼. 어차피 사람은 다 후회를 해. 어제 내가 먹은 떡볶이 왜 먹었을까 후회하잖아요. 하루에 12번도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해. 근데 그걸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. 그럼요. 내가 책임지면 되지. 내가 날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어? 내가 알아서 할게.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는 거야 그냥. 우리가 예전에 뉴질랜드 놀러 갔을 때 우리 스카이다이빙 할 때 동양 사람인데 혼자 오신 분이 있었어.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안경 끼고 혼자 남자분? 혼자 온 사람이야. 혼자 그냥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더라고.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피드를 막 확인을 하더라고.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보더라. 결혼 삶도 물론 본인은 뭐 외롭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재밌겠더라고.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 좋은 거고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. 이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후회할 일도 아닌 거. 그냥 후회하더라도 자기가 후회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세상이니까. 그럼요. 그냥 내 마음대로 하세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뭐 혼자 벌어서 혼자 즐기면 사실 부자가 되긴 힘들겠지만 누구보다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있지 있지. 그리고 내가 모험도 할 수 있고 도전도 해볼 수 있잖아. 내가 또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야. 혼자 살아야 되잖아. 그럼 더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맞춰 살 수밖에 없어 사람이. 우리가 딩크족이라서 더 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저희는 딩크족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. 문명에 뒤처지면 안 된다.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눌러보고 써볼 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다 경험해보려고 해요.
시도를 특히 해본, 예.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. 왜냐면 젊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만약에 혼자 살아봐. 그럼 그런 거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기가 없기 때문에 아기가 있는 집보다 사람 한 명이 적잖아. 뭐 한 명에서 두 명이 적잖아. 둘이만 먹고 살면 돼. 크게 우리가 뭐 폭삭 주저앉지 않는 이상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을까?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없어.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혼자 살아봐? 더 여유 있지. 더 여유 있지. 본인한테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. 이거 너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장점 같은 얘기가 돼버렸는데 분명히 혼자서 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럴 수 있어요. 맞아요.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래. 앞으로는 더 그럴 거야 아마. 맞아. 더 그럴 것 같아. 1인 콘텐츠, 혼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. 네, 오늘은 결혼을 안 하면 정말 후회할까?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제 생각은 괜찮다였고요. 오빠 생각은? 저도 괜찮습니다. 괜찮다였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